강원석. 강원석 근데 정말 안 떠요. 네. 질러보자. 강원석 2900개 토벌을 돌아가지고. 상품 전살? 어? 뭐야 신화 떴다. 오. 오너스로 신화 떴어? 헐. 오지게 안 떠 이거. 원소까지 가겠다 그냥. 씨. 진짜 안 떠요. 아 이번에 아니네 이번에. 전설 하나 어떠시? 제발 제발 전설 유물. 그냥 저거 50 찍을 수 있는데. 아씨 유물은 안 되네. 네, 아 전설 하나 가지고 안 되네. 짠 짜잔. 아이고 정리 좀 하자. 아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. 야 정신이라니 씨. 아이씨 그러지마. 아씨 긴장된다. 제발 공공 공세계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 공공 얍. 야예 우와 아이브까지 있네. 나이스. 가슴이 불편해지는 광원석. 그럼 이거는 이제 아 이건 펄로 뽑아야겠다. 광원석 어. 추출 88 아이브. 아 근데 아이브 이름은 만땅인데. 아이씨 게으르. 그러면 보석을 몇 개를 아이브를 빼야겠네 이런걸. 이건 R이고. 오 그럼 아이브를 하고 R 만땅 되겠네. 보석 아까 하나 놔둔거 있는데. 오 있다. 오 예. 그럼 이제 게으르도 만땅이네. 아 만땅은 조금 무시하네. 아이프를 빼야겠구나. 무기 물 빼는 게 낫겠나? 일단 방어구를 빼는 게 낫겠다. 짠 좋았어. 어 38. 오 예. 어 그래도 아이프 계속 만땅이네. 이런 씨. 근데 이거 알 수가 없어. 어 잠깐만 일단 합성도 해보자. 오 이거 잘하면 신화 한번 또 돌릴 수 있거든. 운 좋으면 뭐야 이거. 잘하면 운 좋으면 와 진짜 대박이다 신화. 와 진짜 초대박이다. 공 두 개만 붙어도 대박인데 거기 아이브까지 붙어버려가지고 솔직히 공 세 개 이런 거는 힘들거든. 솔직히 로또거든. 그냥 공 두 개만 붙어라 이런 마인드였는데 거기도 계열까지 붙으니까. 오 신화. 아 전설은 떴다. 좋았어. 765. 공방이 쌍공방 있는 거 진짜 많아 나 지금. 몇 개는 이런 건 버려야겠다. 방방 검기현. 아니다 그냥 북해줄까. 그냥 또 하긴 또 아깝긴 하네. 군수랑 나무 군수랑 놓고볼 겸 하나 둘. 아 그게 낫겠다. 네. 금수랑 대비용으로 놔두는 게 낫겠어. 아 그래도 하나 전수 치나 뜨면 한번 돌려볼 수 있는데. 이거 잡전수 이거. 아, 일단 그래 느긋하게 하자. 이제 금수랑 대비용으로 아니면 이제 가문의 위상 그 올라가는 거 대비해가지고. 야 투력 2 올랐네. 3 올랐나? 네 쌍공방 놔두는 게 좋아. 4110 아까 4103 올랐네. 그때 계열도 만땅 치고 계열도 뭐 투력은 아니지만 사연속도 다 뭐
결장에서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. 와 이번 진짜 대박이다. 싼 건방 무조건 놔두는 게 좋아. 확실히 쓰임새 가잖아. 돌리지 말고. 왜냐면 이제 부캐 줘도 그 뭐지 본캐 말고 부캐한테 줘도 되니까. 가문의 그 가문 뭐지 그거 용으로. 톱을 씨 이거 밤새면 이거 돌 다 돌 수 있겠지? 이 정도면? 그냥 많은 건 아니니까. 요게 문제인데 요게 머스크니까 알루디가 문제인데 얘도 황나쳐 빨리 돌아야겠네. 아 얘는 너무 아프다. 맞아. 사파는 근데 지금 좀 그래? 다 돌 수 있을 거야. 계속 그 15초 스킵 해주고. 토벌러 때는 펫 있잖아요 막히게 해주세요. 그럼 렉 많이 줄어들어. 특히 헥세 렉 진짜 심하잖아요. 그 헥세요 이제 그 렉을 막아줄 수 있어가지고요. 토벌 이제 그 메디아지역 진짜 보스들은 마이너스 한 300 잡고 돌리시는 게 좋아. 마이너스 그 앞에 뭐 빨간 콘 이런 애들은 이제 플러스 한 200까지는 커버 되거든. 물약 좀 넣고 이제 물약 먹는 걸 한 50% 잡고. 근데 200 같은 경우 가끔씩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. 자고 있는데 왜 죽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. 플러스 100 정도 될까요? 내가 트랙이 4000이면 4100 이런 식으로 4200, 300도 커버 되긴 한데 가끔씩 자고 있는데 죽어 있으면 좀 황당하거든. 아니야 제시팩은 상관없어요. 예. 터블 지식 그거하고 상관없어.